맡은 최지원 씨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오르고 있어요. 우리 최지원 배우의 감매티컬 로코 장르 멋지게 기원했습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손 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생유. 자, 좋아요. 그 하트한 김에 우리 기자님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발성이 좋아서 마이크가 없는데도 잘 들리네요.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화이팅. 정면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원 표 로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정인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완벽한 유전자적 짝짓기에 집착하는 이로운 유전자 센터 연구원 한소진 역의 우리 정인선 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발성 무엇? 예.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인선 씨. 네. 그리고 정면 뒤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도 좋고, 손 아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DNA 러버. DNA 속에 내 운명의 짝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한소진.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네, 정인선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태한 배우를 모십니다. 사랑도 일도 우직한 꽃미남 소방관 서강훈 역으로 돌아온 이태한 씨입니다. 네, 와우. 멋집니다. 이태한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한 배우 전역 후 첫 복귀작으로 DNA 러버를 선택했는데 더 수경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정면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트. 더 수경례. 네, 다양한 방향에서 멋집니다. 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른쪽도. 아, 좋습니다. 하트로 정면 아래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정면 아래쪽. 듬직합니다. 이태한 배우.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정유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연예방송 섭외 1순위 연예 칼럼니스트 장미은 역을 맡은 정유진 배우입니다. 네. 블랙의 시크한 오늘 드레스 코드를 멋집니다. 벌써 포즈가, 예, 남다르죠? 왼쪽도 봐주시고, 이쪽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폴리아모리, 그리고 비독점 연애주의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트 한 번. 네. 다양한 사랑을, 사랑의 대상을 동시에 여러 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폴리아모리.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오른쪽. 정유진 배우,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사진 촬영, 듀엣 촬영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최시원 배우와 정인선 배우를 모십니다. 네, 신현우와 한소진 역을 맡은 두 분, 극과 극 성향의 두 분이 과연 어떤 운명을 이뤄낼지 작품을 통해서 궁금증을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분 함께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면. 아, 정말 딱 봐도 설레는 키 차이.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 두 분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리고 한 손 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DNA 러버로 연습해 왔다고. 자, 그러면 수원 씨,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완벽한데요? 저 관절이 연습을 한 관절이죠. 오른쪽. 예. 자, 연습하신 김에 보라트로 갈까요, 두 분? 예. 그렇죠. 정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이쪽이요. 아, 두 분. 더 뜨거워졌죠? 열대입니다, 지금. 뭔가 운명론자, 우리 그 인선 씨가 우리 시원 씨를 이렇게 살짝 잡아볼까요? 그쵸? 이렇게 살짝 잡고, 너는 내 운명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면 더, 예, 완벽한,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려운 포즈인데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은 우리 정인성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네, 시원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정유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 자, 쿨하디 쿨한 옛 연인들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친, 전 남친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오른쪽. 네, 아무래도 전 여친, 전 남친이라 약간 어색하죠? 네, 두 분. 네. 그런 거 좋아요. 연습했죠? 아, 연습을 안 했네요, 이쪽은. 예. 네. 자, 우리 유진 씨랑 연습을 안 했다라고 솔직하게. 왼쪽입니다. 자, 최시현 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좋아요. 포즈 한번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자, 왼쪽. 이쪽입니다. 시선. 정면. 오른쪽. 아, 좋습니다. 네, 두 분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인선 배우와 이태현 배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현 배우가 맡은 서강우는 정인선 배우가 맡은 한소진의 전화는 무조건 영순위로 받는다고 해요. 보호자 같은 존재인데요. 자, 두 분 함께 하트, 좋아요. 호흡도 척척이에요. 남사친, 여사친인데 왼쪽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말 편해 보이죠? 정면. 정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서강훈이 한소진에게 단순한 남자 사람 친구로만 남게 될지 궁금한데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시선만 왼쪽으로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 최시원 씨를 모실게요. 자, 세 분 촬영 들어갑니다. 3인.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신현우와 서강훈 그리고 한소진. 과연 운명의 상대는 누구일지 정면 봐주시죠. 자, 운명을 믿는 운명론자 한소진. DNA 속에 내 짝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데 과연 누구의 DNA 속에 내 운명이 있을까요? 정면. 네. 왼쪽. 최시원 씨는 요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혼잣말을 이렇게 하세요. 예.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이요. 예, 왼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예.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저쪽. 자,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우리 시원 씨와 태환 씨가 등을 살짝, 예, 인선 씨가 중앙을 보고, 일단 정면을 봐주시죠. 그리고 인선 씨만 하트를. 네, 좋아요. 네.
과연 저한테는 누구에게 향하게 될지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몸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 이쪽. 네. 그리고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DNA 러버. 자, 이제 정윤희 씨 모십니다. 네 분의 주역들입니다. DNA 러버의 영광의 주역분들. 네, 조금 가까이, 중앙을 기점으로 가까이 서셨어요. 네, 거기에, 가까이. 아, 멋집니다. 네, 좋아요. 가까이 서셔서 중앙 봐주시고요.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분?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오른쪽. 네. 아, 좋습니다.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더 네 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 DNA 러버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역들. 자, 이제 네?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둘둘 하트. 네. 오른쪽. 그리고 정면. 정면입니다. 정면 아래쪽도 시선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차하트 한번 가볼까요? 교차하트. 예. 또 그렇죠. 아,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태현 씨. 8절밖에 안 됐죠. 예. 자, 정면 봐주시고요. 다양한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선 왼쪽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출을 맡은 성치욱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성치욱 감독님, 네, 중앙에서 함께. 아, 오늘 미용실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네, TMI. 자, 정면 봐주시고요. 뒤로 한 발만 더 가주시고요. 다섯 분이 모두 잘 담길 수 있도록 가까이 서서 중앙 봐주시죠. 밀착. 어, 연습한 게 있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DNA인가요, 혹시? 와!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도 봐주세요. 몸도 틀어서 모두 다 잘 나올 수 있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한 듯이에요, 여러분.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몸도 틀어서 오른쪽을 조금만 봐주시고요. 더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 자, 이제 제가 DNA 러버를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러버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다섯 분 고맙습니다. 대기실에서 잠깐 성치욱 감독님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DNA라고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DNA라고 연출을 맡은 성치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드라마는 아까 많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수많은 연애 실패를 경험한 유전자 연구원 한소진이 이제 모든 운명은 DNA 유전자에 그 힌트가 있다라는 이제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운명의 짝을 찾아가는 얘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제 이런 소진의 앞에 나타난 우리 연우와 강훈이 중에 과연 둘 중에 누가 소진의 DNA 러버일까? 아니면 혹시 이 중에 있을까? 라는 그런 찾아가는 스토리도 함께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NA 러버에 대해서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시현 씨부터 역할 소개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부인과 닥터 역을 맡게 된 심현우 역의 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DNA 러버에서 한소진 역할을 맡은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DNA 러버에서 열정이 넘치는 소방교원 역을 맡은 이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유진 씨. 안녕하세요. 장미은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DNA 러버의 주역분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벌써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DNA 러버가 TV조선에서는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서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최시현 씨께 또 질문을 드려보면은, 예, DNA 러버로 또 TV조선에서 첫 로코 맡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오랜만에 로코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워낙에 그녀는 예뻤다라든지 술도녀라든지 로코 히트작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결의 로코를 보여주겠다, 또 어떤 코믹한 장면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소감부터. 네, 일단은 무척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여쭤보신 적이 있어가지고요. 뭐 일단은 방금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V조선의 첫 번째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데, 그래서 긴장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사실 긴장보다는 좀 많이 설레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고요. 일단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성취욱 감독님께서 굉장히 센스도 많으시고 또 유쾌하시고 굉장히 또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셔서 이번에 정말 작업 같이 하는 그 시간, 정말 시간마다 너무나 즐겁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역할에 있어서 좀 어떤 결이 좀 다른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네, 결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산부인과, 이번 역이 산부인과 닥터여서 조금 그 또 산모분들과 또 임산부분들의 그런 또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그래서 상담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감독님과 또 그리고 또 상주에 계신 또 의사 선생님들께 또 많은 또 조언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면들과 또 인간적인 제 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금 녹여내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술도녀나 그녀는 예뻤다와는 굉장히 다른 역할이네요. 네,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또 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좀 많이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복잡함을 또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 옆에 계시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 스포츠 금빛나 기자이고요. 네. 저는 좀 정인선 씨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 작품이 그 너의 마음이 되어줄게 이후로 한 2년 만에 오랜만에 안방극장 복귀이실 텐데, 이 복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앞선 라디오에서 그 최시현 씨의 애드립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드립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현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첫 복귀작이잖아요, 제대 후에.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좀 여러 가지 마음 드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희선 씨 2년 만에 복귀 소감. 네, 제가 2년 만에 복귀적인 거를 정확히 알아주셨네요. 제가 진짜 2년 동안 사실 쉬면서 사실 좀 여러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해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 같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작품을 읽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전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감독님께 캐릭터에 대해서도 되게 제안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머리도 자른 거였고, 사실 감독님께서는 긴 머리를 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계속 조르면서 막 사진 막 계속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캐릭터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이번에 좀 새로운 터닝포인트 같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현장에서도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제가 꼭 이렇게 제 마음가짐만이 아니어도 딱 터닝포인트로 찍힐 수 있을 만큼의 기억을 많이 남겨주셔서 다들 저에게는 더욱더 소중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촬영 현장이 최시원 씨 때문에 오참 챌린지가 되는 네. 상황이 많았죠. 네. 예. 스케줄표를 그냥 보면요. 오빠랑 찍게 되면 한숨부터 먼저 한번 쉬었어요.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갔고요. 마음의 준비. 네. 오빠가 항상 저를 놀리는 그런 표정과 그런 몸짓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걸듯이 하는 그런 동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따라해주는 거를 제가 잘 못 참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 성대모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저희가 라디오에서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감독님 그 제일 유명한 주아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그냥 빵 터져서 촬영 도중에 멈춰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지연됐어요 저희. 사실 노코는 그 우리 함께 하시는 주인공분들의 케미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정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케미면 뭐 정말 역대급 로코가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시원 씨 어때요? 저는 정말 우리 감독님을 믿고 있어요. 감독님의 그런 연출과 그리고 또 그 편집 센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아우르는 그 이 시대를 또 읽을 수 있으신 그런 또 감각적인 네. 저 이 웃음 나오실 때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모든 예. 것은 감독님한테 달려요. 그럼요. 저희 손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네. 다 했다. 다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7월 28일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7일 밤 9시 10분에 TV조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태현 씨 마침 또 공교롭게 정인선 씨와 같이 2년 만에 복귀자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긴장은 안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네, 제가 이번 작품을 사실 그 말출 때 미팅을 처음 하게 됐는데 군인신문 때 미팅을 했었어요. 성치욱 감독님과 정승민 작가님을 그때 뵀었는데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굉장히 긴장 걱정보다는 좀 확신이 많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 게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선배 배우님들과 함께 이제 촬영을 하니까 첫 현장은 아무래도 첫날은 긴장이 됐지만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긴장보다도 설렘 기대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긴장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이태한 배우가 얘기를 해줬고. 우리 정인선 씨나 이태현 씨에 비해서 정유진 배우 복귀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사실 드라마 바닥은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드라마는 사실 블랙의 신부라는 거 이후로 이제 2년 만이더라고요. 또 드라마 복귀는 또 네, 2년 만이기 때문에 뭔가 네. 뭔가 이거 진짜 DNA적으로 그렇네요. 운명적으로 공통점이 있네요. 운명인가봐요. 운명이네요. 네. 오늘도 이제 오늘도 이것만 제작 발표하시는 게 아니셔서 정유진 배우께서는 또 네네. 그 정도로 많은 작품을 하지만 드라마 복귀는 또 2년 만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사실 그 로코라는 거를 또 오랜만에 해서 또 이런 자각이 어려운 소재인데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정말 특이한 소재로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촬영하면서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찍으면서 내내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그냥 신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찍으면서 더 기대가 됐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아까 손 들어주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닷컴 김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이 방금 나온 질문이랑 좀 추가해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그 결혼작사, 이혼작곡, 빨간풍선 뭐 이런 TV조선 6대 드라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출연 배우들의 에이지가 가장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젊음을
토대로 이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지, 본인들의 매력이 어떤 식으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최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 굉장히 너드남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뭐랄까 되게 까칠하면서 여자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나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비호감과 호감 사이에서 어떻게 주타기를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그 에이즈에 대해서 연령대가 확 낮아졌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쭐게요. 이번에 TV조선에서 거는 기대라든지. 아, 감독님께서 엄청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네, 저 진짜 오늘도 와, 저 샵에서 만나면 정말 네. 설렜다니까요. 감독님 오늘 샵도 다녀오셨으니까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답변에는 없었던 질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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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열심히 했는데 아마 네. 편집을 하시면서 감독님 개인도 거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럼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저도 처음 이제 채널 시팀님과 이제 이 작품을 논의하게 됐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TV조선이라는 채널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시청자층을 잘 공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묵묵히 정말 선방하고 좋은 드라마들과 또 시청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내놓고 있는 채널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이런 연령대가 낮고 또 조금 젊은 층이나 또 이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채널 시팀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사실 제가 일하면서 느껴본 걸로는 사실 뭐 TV조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드라마를 여기도 다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이어서 작품을 향한 애정이나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정말 뒤에서 열심히 또 그런 편견 없이 다 작품을 잘 만들려는 다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네 조금 더 어쨌든 여기 채널에서 처음 하는 시도이니만큼 네 저 또한 또 이 드라마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전혀 예상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 시원 씨 어떤 점을 좀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실 저희 작품이 뭐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네 있으시지만, 사실 사회에서 조금 다루기 조금 민감한 이슈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조금 그래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랑이나 또 그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도 기자님께서 또 질문 주신 것에 살짝 답변을 드리자면, 전작품들도 그렇지만 일단 한소진이라는 또 정인선 배우를 만나게 됨으로써 제가 이렇게 변화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또 대본도 좋아서 또 대본에 굉장히 또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크게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대본대로 계속 몰입하다 보니 뭐 잘 녹여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뒤로 가면서 네. 우리 정인선 씨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는 초반에는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쁜 남자, 못된 남자의 약간 좀 경계선에 있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연기하기가 네. 편했나요? 어려웠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연기를 참... 네, 정말 제가 했던 연기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연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튼 농담이고 좀 너무나 우리 감독님께서 저희가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 굉장히 그 중간에서 너무 가볍지도 않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조금 이슈들도 저희가 따뜻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런 절충점을 참 잘 찾아주셨어요. 네, 잘 못 찾으면 일단 촬영을 거부하시면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참 따뜻하게 잘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에어컨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네, 시원한 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품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시원하게 네. 보셔라.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점인데 네, 중앙으로 가봅니다. 중앙 뒤쪽에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네. 합니다. 저는 최시원 씨랑 이태환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그 로코에 좀 최시원 씨는 로코에 최적화된 배우라는 평가를 많이 얻고 계신데 그 코믹 장르에 아무래도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대중들은 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주니어 LSS 멤버들이 특별 출연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멤버들의 응원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태한 배우님은 아까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군인 신분일 때 받고 좀 확신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태한 배우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느끼셨는지? 일단 저희 대본 DNA 관한 이야기잖아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 대본을 가장 먼저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에 그 저희가 요즘에 뭐 혈액형도 보고 MBTI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DNA라는 단어를 듣고 실제로 미국에도 연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DNA로 짝을 찾는다 이런 소재들이 너무 나도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고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을 이제 첫 미팅 때 뵈러 갔었는데 굉장히 이제 저는 가훈이를 살아있는 인물로 봤는데 작가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율도 해주시고 캐릭터에 대한 확신과 저희 드라마에 대한 좀 새로운 계속 도전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이 작품 꼭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운이 좋게 감사하게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 소재가 워낙 새롭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있어서 굉장히 끌렸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인선 씨는 극 중에서 정말 운명론을 믿는 분이시잖아요. DNA 안에 내 짝은 이미 예정돼 있다. 실제로도 좀 운명론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혈액형론이었고 그 뒤에 이제 틈틈이 이제 별자리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사주도 너무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TI도 있잖아요. 네. 저는 완벽한 과몰입자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고서 좀 이렇게 아 이게 맞나? 하고 찾아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역할에 더 몰입할 수 있었겠네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한소진 그 자체였어요. 정말 한소진 그 자체였고 강은 그 자체였고 정말 미은 그 자체였어요. 여기 세 분 다. 예. 잠깐만요. 미연 그 자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런 의미는 네, 네. 예. 연기를 그만큼 잘했. 미연은 어떻습니까? 운명을 믿습니까? 실제로. 조진 씨. 운명은 믿지만 이런 MBTI와 네, 혈액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할을 그러니까 잘 맞네요, 진짜. 아, 네. 잘 맞습니다. 네. 자, 최시원 씨 마이크 드신 김에 네,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네. 장면, 네. 재미있는 장면 관전 포인트를 먼저 물어보셨죠? 일단은 저희가 그 감독님이랑 뭐 촬영 때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 한 회당 딱 두 번만 웃기자. 두 번만 웃기자. 네, 딱 두 번만 제대로 열심히 해서 웃기시죠. 그러니까 감독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회당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여러분들의 웃음을 조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 LSS 멤버였죠. 맞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 우리 이특 씨가 신동 씨가 매번 이렇게 걱정해주면서 매일매일 내 뭐 공연 때마다 해외 출국할 때마다 드라마는 어떠니 언제 끝나니 아 고생 많지. 네 정말 고마웠고요. 이번에 또 두 분이 또 바쁜데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드라마에 카메오를 예 원래 사실은 이특 씨는 매번 출연하려고 했었어요. 매번 네 네 각 뭐 이렇게 뭐 사장님으로 이렇게 출연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좀 힘들게 됐고 다음 작품에도 뭐 출연하시지 않을까 두 분은. 잠깐 짧게 스포를 좀 하지만 그분들 나
나오는 장면이 뭐 굉장히 진지하다라든지 굉장히 웃긴다라든지. 아 차라리 진지하게 할 걸 그랬어요, 그죠? 그럼 더 웃겼을 텐데. 아 참, 아 농담이고 참 그. 저 농담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농담은 예. 계속 혼자 하고 있는데. 최시원 씨.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오늘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서 왔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조금 농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저 아무튼 우리 또 이특 씨와 또 신동 씨가 정말 그 본연의 그 본인 분들이 정말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녹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아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특 씨와 신동 씨가 또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윤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정유진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캐릭터 설명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뭐 최시원 씨랑 정인선 씨 관계에 그런 어떤 자극을 주는 전여친 역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독점 연애주의자라는 설정이 사실 시청자가 볼 때는 조금 그게 악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좀 어떻게 이해하셨고 이 좀 어려운 설정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사실 이 폴리아모리라는 그 다자 간의 연애, 비독점 연애를 이제 제가 캐릭터를 맡았을 때 드라마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소재가 이제 되어지는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다가갔을 때 저도 참 많이 어려웠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소재이고 그래서 이제 뭐 등등 유튜브나 이런 실제 폴리아모리스트들의 인터뷰들도 많이 찾아봤고요. 저는 그렇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명 다 모두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은이도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 그러니까 상대를 독점하지 않는다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쿨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바람둥이 같이 보일 수 있을 부분을 좀 많이 우려하고 걱정도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의 초점을 더 명확하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우도 전 남친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연우를 사랑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은이의 그런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성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성장과 또 어떤 혹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작품을 네. 통해서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왼쪽 뒤쪽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입니다. 네. 저 네 분께 공통 질문 하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오늘 최시원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요. 그 외모가 좀 외모 평가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왕년에 약간 금성모처럼 너무 잘생기셔서 좀 놀랐습니다. 좀 최시원이라는 배우 하면 뭔가 위트가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촬영하시면서 만났던 최시원 배우의 장점은 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제 출연진 네 분께는 아까 말이 나왔는데 네 명 다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우분들이 좀 실제 본인은 좀 이런 사랑의 방식이 이번에 끌렸다 그런 거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재 그 기자님께서 최시원 씨를 처음 보시고 금성무 배우가 떠올랐다 그랬는데 각각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시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예. 예. 거기 계속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예예. 자 일단 우리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위트 있는 배우잖아요. 우리 최시원 씨가 예의도 바르지만 위트도 있는데 가장 큰 최시원 배우의 장점 뭡니까? 답변이 늦으시네요. 우리 7개월간 같이 지냈는데. 네, 이제 장점 한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너무 장점이 너무 많은 배우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도 사실 너무 장점이 많은 분이셔서 어떤 거를 할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또 다른 기자분이 질문해 주신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시원이란 배우는 사실 대중들 그 코미디의 선을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이 선타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저희 드라마에서 어떠한 웃긴 장면이 있을 때 사실 아마 다른 배우 아마 뭐 다른 배우가 만약에 이 장면 웃긴 코미디 연기를 했다면 사실은 그것이 너무 좀 오바스럽거나 자칫하면 조금 비호감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찍은 장면들을 보고 근데 이거를 최시원 배우가 함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 호감이고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 최시원이라는 배우의 코믹 연기를 좋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 이제 코믹에 대한 선타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네,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실은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코믹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라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동안 연기했던 사실 배우분들이 사실 어떤 배우와 함께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 케미와 또 다른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에서는 또 너무 사랑스러운 후진이 이제와 같이 연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그동안 해왔던 다른 드라마들과 또 굉장히 다른 결의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가지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화학작용이 나오겠네요.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원 씨부터 이번에 네. 이 작품을 연기하면서 사랑의 방식 좀 달라진 생각이 있다라든지. 운명도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서로의 신뢰와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의 그런 바탕으로 정말 그 존중과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참. 누가 딱 봤을 때 처음에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조금씩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굉장히 면밀히 또 세심하게 잘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예전에 굉장히 운명을 믿었던 물론 지금도 믿는 부분은 있지만 그 운명도 운명이지만 서로의 노력과 그런 존중과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를 한 번 더 이번에 느끼게 됐던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운명일지라도 존중과 노력은 필요하다. 정인선 씨. 저도 오빠 생각과 동일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는 코어끼리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어끼리 보여주는 순간이 분명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나랑 정반대여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좋을까? 아직도 사실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뭔가 서로가 정반대여도 너무 좋고 결이 너무 잘 맞아도 너무 좋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소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물론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찍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연우 쪽이 조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에 소진이를 겪으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음 사랑을 하고 다음 사랑 연기를 할 때 조금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다음 또 사랑 연기가 기대하게 많이 예, 기대해 주세요. 네. 정인선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연우 쪽이 저는 사실 예 그래 하지만 소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예. 그렇다면 또 연우랑 소진이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기태현 씨. 연애 사랑 예. 굉장히 저희가 MBTI나 혈액형 보고 한다는 게 사실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좀 본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사주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본다 생각을 하는데 극중 강훈이는 이제 운명을 믿지 않아요. 네. 사실 저도 운명을 어렸을 때 믿었지만 커가면서 이 드라마 DNA 러버 강훈이를 맡으면서 그리고 저도 커가면서 공통되는 부분이 운명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드라마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를 찾았다기보다는 계속 유지해가고 만들어가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 유진 씨. 저도 폴리아모리스트를 연기하면서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과연 저의 정유진은 이제 멀티가 잘 되지 않고 한 명한테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강훈이 말처럼 저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운명이라면은 알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운명론을 믿는 분도 있고 또 만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어떤 운명이라도 존중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눠봤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요. 네,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팩트 공민아입니다. 네, 네, 아까 좀 채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TV조선이라는 채널은 굉장히 그 타겟층이 명확한 채널이잖아요. 원래 기존에 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삼은 프로그램도 많이 선보였는데 어쨌든 이 DNA 러버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혹시 좀 기대하는 어떠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럼 좀 시청률로 따졌을 때 혹시 좀 기대하는 성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대하는 성과와 성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자, 지금 서로 누가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어때요? 뭐 감독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원 씨, 인선 씨? 네. 아,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십니까? 네. 아, 저희들끼리 뭐 시청률 얘기하면서 일단 5%가 넘으면 다 같이 이제 아까 출연했던 라디오 우리 가요광장 또 이은지 씨의 가요광장을 출연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7.5%가 넘으면 우리 감독님께서 기자분들 중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같이 해외여행을 데려가실 거예요. 네, 아까 얘기 된 거예요. 네, 본인 사비로 뭐 방송국의 방송국과 뭐 제작사가 아닌 본인의 사비로서 두 분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7.5% 그럼 저기 또 기자분들께서 또 관대한 마음으로 또 이제 그 또 따뜻한 마음으로 홍보를 해주시지 않을까 저희와 함께 다 같이 네 그리고 네 10%는 저희가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손잡고 네 광화문에서 네 광화문에서 네 그 네 한복을 입고 네, 네. 또 이제 드라마에도 주제가를 부르며 네 정말 거기 오시는 외국인 분들과 함께 또 정말 대동단결해서 또 정말 그렇게 뭐 지내지 않을까 그거는 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5%가 제일 좀 셌었어가지고 네 아니 네, 근데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다 지금 다 계획이 있으신데 네 플랜 C까지 있었어요. 예, 플랜 C까지 있는데 그 플랜에 지금 다 감독님이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들을 모시고 같이 여행 갈 때 우리 배우분들은 같이 안 가시고? 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같이 가기로. 아주 급하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예.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부장님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아, 저 7.5%가 지나면 예, 예. 넘으면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약간의 그런 희망을 좀 주셔가지고. 근데 생각만 해도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잘 돼서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네. 예. 아, 그러면 10%가 넘으면 경림 누나도 같이 데리고 가시면 어떠세요? 괜찮죠? 네. 예,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 꼭 함께. 네네. 예, 예. 10%. 네, 그래서 예. 저희의 시청률 공약은 이랬었고요. 그리고 뭐 기대하는 성과는 네. 어떻습니까? 네, 타겟층 네. 분들께 이 작품이 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작품이 좀 됐으면 좋겠는지 아, 이제 또 갑자기 좀 너무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 작품 보시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좀 사랑도 찾으시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서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들을 좀 따뜻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그런 드라마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그 사랑도 잊어버렸던 사랑도 찾으시는 네,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파이팅.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꼭 가시기 전에 명함을 예, 우리 TV조선 담당자분들께 전해주시면 네, 성치욱 감독님입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네. 통해서 꼭 함께 그 날을 왔으면 좋겠네요. 예,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 손을 또 들어주셨는데 예, 다른 질문이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스인 김나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소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감독님께 어쨌든 DNA 뭐 유전자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좀 다소 어떻게 보면 판타지처럼 느껴질 만한 소재긴 한데 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사용하셨는지 이런 DNA라는 소재가 좀 작품에 어떤 작품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방금 최시원 씨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 민감한 소재를 뭐 따뜻하게 녹여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폴리아모리도 좀 그중 하나일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또 다루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일단 DNA러버 운명론, DNA를 통해서 일단 소재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는지부터 좀 여쭐게요.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가님께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결국에는 이 길의 남녀의 이 멜로 이야기셨고요. 이제 그 멜로 얘기를 사실은 제일 처음에 쓰고 싶으셔서 이 작품을 기획하셨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멜로가 아니고 또 각자 네 분의 이제 서로 다른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이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네 분이 어떻게 치유하고 또 서로 성장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멜로로 푸는 드라마를 우선은 제일 쓰고 싶으셔서 이 작품을 기획하셨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네, DNA라는 소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소진이가 이제 유전자 연구원으로서 이제 DNA라는 그런 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유전자적 짝 그리고 또 운명에 대한 짝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DNA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소진이가 왜 운명의 짝을 찾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운명의 찾고 싶어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떠한 뭐 이유와 상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따라서 소진이의 그런 마음에 따라서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답하면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를 까먹었는데 우선 DNA라는 요소가 사실은 실제로 DNA를 이용한 사랑을 뭐 운명의 짝을 찾는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뭐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진이가 어떠한 DNA로 운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 가설에 이제 DNA라는 요소를 녹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드라마의 DNA라는 요소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가님이 창작해내신 픽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또 우리 최시원 배우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사회적 민감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한 2부를 보시면 어쨌든 연우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네, 2부 방송을 봐주시면
사실은 알 것 같고 좀 말씀하시려다가 네. 스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말씀을 네.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포인트는 사실 그거를 뭐 따뜻하게 풀어냈다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작가님이 이 드라마가 시청자분들께 너무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로 네, 기억하시면 네, 전달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너무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드라마에서 크게 중요하게 너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아니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네. 같이 연기하면서 네. 여기 뭐 저를 제외한 세 분 말고도 이제 그 제가 산부인과 닥터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신 이제 산모분들 너무 연기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연기 잘하셔가지고 진짜 약간 헷갈릴 정도로 네 그리고 분장도 뭐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감한 이슈들을 그래서 더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정말 그리고 편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출 같은 편집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너무 따뜻하게 정말 잘 표현하셔가지고 보시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너무나 잘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주말에 첫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작품과 관련된 스포일 수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감독님이 스포하시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DNA 러버의 사랑의 모양이나 겹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우리가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요. 왜 소진이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함께 다양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서로 그 고민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DNA 러버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또 표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대답해 주신 우리 감독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정유진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드라마 열심히 6개월 동안 찍었고요. 회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소재들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더 재밌으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현 씨. 예, 최근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이제 올림픽보다 더 재미있는 예, 저희 DNA라고 굉장히 더운 날씨에 밤에 이제 치킨에 맥주 시켜놓고 굉장히 편하게 보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와 그리고 같이 힐링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선 씨. 네, 저희 6개월 동안 정말 추울 때부터 이제 장마까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드디어 나오게 돼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네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나오시는 분들의 가지각색의 사랑 이야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소문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지원 씨. 네, 또 우리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TV조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감독님, 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참 많은 노력과 그 열정을 녹여서 만든 그런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홍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5%가 넘으면 여기 계신 기자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하여서 해외여행을 같이 갈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 아무튼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옆모습이 금성무신 같네요. 예. 실시. 네 우리 감독님. 네 저희 작품이 그리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 박경민 선배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너무 좋은 배우이자 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작품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저는 운명론 이런 걸 믿진 않지만 사실 이 네 분을 만난 게 저에게는 너무
네, 운명으로 정말 다가온 것 같고요. 또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사실 또 너무 소중한 운명 네, 다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제작발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꼭 이 사람이면 좋겠다,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궁합도 보고 예, 타로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상처도 받고 또 막 슬퍼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정말 DNA 안에 내 운명의 짝이 있을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감독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될 기자님들은 누가 될지도 궁금하면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쉽지만 끝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조선 새 주말 미니 시리즈 DNA 러버 오는 8월 17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DNA 러버 제작 발표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